이번 주 일요일엔 평소보다 많은 커플들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9월 17일 고백데이거든요. 이날 사귀기 시작하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정확히 100일이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하냐는 취재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걸 제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찾아보니 특히 싫었던 고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미혼남녀 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2%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싫다고 답했고, 선스킨십 후고백, 타인을 통한 고백, 만우절 등 장난을 빙자한 고백,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인 이성에게 받은 고백이 드르이었습니다. 반면 남성 응답자의 62%는 고백이라면 상관없이 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용기를 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저에게 용기를 내실 여성분 어디 안 계신가요? 이번 일요일에 고백에 성공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